기억나? 뭐? 그러니까 헤어진 날.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지. 마지막 카톡을 얘기했죠. 싸운 거. 어, 그랬나? 그럼 뭘로 얘기했는데? 우리 전화로 했잖아. 헤어지자고. 카톡으로 했어. 너 카톡 봐봐. 아, 기억이 없어. 니콜람은 전화로 싸웠다 그랬거든. 아니, 뭐죠? 아, 얼마나 떨릴까. 첫사랑을 만나는 느낌이라. 어, 바로 나왔어? 네, 안 속죠? 네. 리콜람은 그렇게 떨려하진 않네요. 아무래도 이제 젊은 23살이라 쿨한 느낌? 쿨한 느낌이 좀 있네요, 진짜. 뭔가 모르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잖아. 올 테면 와라, 막 약간 이런 느낌? 어? 어, 바로 왔어? 왔다, 왔다. 어? 오, 왔네. 와, 진짜 오래간만이다, 안녕. 어머머, 어머머. 와, 진짜 오랜만이다. 오랜만이네. 잘 지냈어? 뭐야? 아니, 뭐야? 되게 뭐야? 쿨해요, 되게 쿨해요. 아니, 둘이 왜 이렇게 편해? 뭔가 이 한국적이지 않은 느낌 뭐지? 머리 했네. 맞아. 머리 색했네. 아, 근데 빠졌어. 레드 브라운 했다가 저번 주에 했는데 그만 빠졌어. 그 목걸이 뭐지? 너 모르는 거야. 아는 척 실패. 이거 그거잖아. 아닌가? 뭔데? 그 내가 줬던. 아니야, 내가 이제 한 달 전에. 거기에 왔어. 줄만 바뀐 거 아니야? 아니거든. 아, 그래? 뭐 하고 지내는데? 똑같이 뭐 그냥. 너는 요즘 바쁘게 지내는 거 같던데. 아, 내가 원래 마케터즈 했었잖아. 그냥 이제 인턴 시작했어. 아니 그냥 직원으로? 응. 오늘도 반차 쓰고 온 거야. 아, 진짜? 소중한 연차였네? 그치. 아. 그 점심 때까지 일하고. 둘의 추억 음식은? 마라탕이야. 마라탕이야. 야. 너 매운 거 못 먹자. 너가 좋아했던 게 마라탕 기억나서. 마라탕 너무 좋은데? 원래 우리 리콜람이 마라탕을 못 먹었었는데 그렇지. 엑스 때문에 먹기 시작해서. 맞아. 아, 그래서 술도 일부러 이거 했구나. 나 이거 사진 찍어도 돼요? 찍자, 찍자. 왜, 약간 이것도 추억인데. 찍어야지, 약간 이거 이쁘게. 나 보여? 아니, 근데 사진을 찍어? 오, 되게 쿨하다. 오, 데이트하는데? 잘했어. 우와. 근데? 나 이거 사진 뭐? 가져왔었다. 뭐? 나 이거 기억나요? 아! 스케치북! 짠! 스케치북 왜요? 귀엽지? 대박인데? 우와. 아니 이거 진짜 찐이야, 이거는. 진짜 애들도 엄청 부러워했어. 이런 남자친구 어딨니? 그래. 안녕. 나 건민이. 어머. 야, 이거를 남자분이 해준 거잖아요. 야, 저거 원래 되게 섬세한 분이구나. 이거 약간 그 초딩 때 쓰는 러브장 약간 이런 느낌. 근데 정말 첫사랑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. 너무 사랑하니까. 야,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좀 몇 개 챙겨올 걸. 많이 해줬었는데 너도. 결혼기념일 때 장례식. 맞아.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 많이 해드렸었어. 맞아, 막 그 홍삼 한 번 줬어.
난 그래서 너가 굉장히 나를 많이 사랑하구나.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? 헤어진 사이가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그냥 다시 만날 것 같긴 하네요. 아, 나는 근데 진짜 오래간만에 이렇게 술잔 부딪히는 게 좋네. 이렇게까지 마셔본 적이 우리가 거의 우리 없지 않아? 그치. 난 너 만나면서 술도 솔직히 막 친구들하고 마신 것도 진짜 농담 아니라 거의 없고 맨날 그냥 촬영 아니면 그냥 집에 있고. 난 오히려 너한테 맨날 그랬잖아. 너 제발 나가서 놀으라고. 집돌이어서 의외로. 왜냐면 나는 워낙 아웃고잉한 사람이니까 난 내가 일주일에 두세 번을 만나도 굉장히 많이 만나는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너가 그런 점에서 많이 서운해했고. 맞아. 그래서 빈도수를 줄이긴 했는데 그래도 너가 막 집에서 이제 하염이 씨 있고 했을 때 너가 딱 그랬잖아. 나는 친구들한테 돈 쓰는 걸 차라리 너한테 쓰고 싶다. 되게 스윗하고 되게 감동적인 말이고 아 너가 날 정말 사랑해주구나 를 느꼈는데 내가 미안해하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걸 발견해서 약간 만나는 게 좀 일처럼 느껴지게 될 것 같아요. 너도 막 나만 바라보니까 그게 부담될 수 있었나 보다. 우리 스킨십 있잖아. 딥했던 스킨십 잘 안 맞았던 것도 기억이 나지? 딥 뭐야?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? 잘 안 맞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안 맞았다는 게 되게 빈도수가 적었다 그 말하는 거 아니야? 어 그치. 그러니까 너도 알잖아. 그러니까 내가 막 응. 물론 사람이 모두 다 성욕이 있지만 우린 진짜 그냥 거의 뭐 없었잖아. 우린 진짜 그냥 거의 뭐 없었잖아. 내가 성욕이 굉장히 없지. 어. 아 진짜. 아 1년 정도 만났는데. 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할 수 있겠다. 애들끼리도 우스갯소리로 막 선색 후사. 어. 와 뭐라고 선색후사. 선색후사가 뭐야? 알지. 먼저 선 사랑하고. 아니, 근데 이런 걸 왜? 잠깐만. 난 진짜 문화 충격인 것 같아요. 우와. 먼저 관계를 갖고 아니, 그리고 사귀. 유정 씨가 아니에요. 뭐라고요? 먼저 관계를 갖고 그 후에 사귀는. 잘 맞으면 사귀고 잘 안 맞으면 쿨하게 헤어지고. 아 진짜 화끈하다 여기. 입이 안 다물어져. 여기 되게 좋다. 19번 바뀐 거야? 오. 그렇지. 우린 진짜 대단했지. 우리는 그냥 정신적으로 사랑을 나눠. 플라토닉으로. 그러니까 우리 완전 다른 사람이야. 알지? 우린, 진짜 달라. 성격도 다르고. 맞아. 막 그저 그런 성격 부분도 다르고. 그치 그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뭔가 다 감수가 됐던 건데. 와 이게 너무 어렵다. 근데 내가 너한테 아까 잠이 안 와 이랬던 적 없잖아.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. 또 안 나오면 어떡하지? 근데 또 나오고 나선 또 어떡하지? 그래서 아 걱정을 좀 했지. 그러면 그냥 신청한 이유는 이제 약간 흐지부지 끝나기도 했고 내가 자초한 거는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다시 하고 싶기도 했고. 아 이제 말했네요. 기억나? 뭐? 그러니까 헤어진 날.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지. 마지막 카톡을 얘기했죠. 싸운 거. 어 그랬나? 그럼 뭘로 얘기했는데? 우리 전화로 했잖아. 헤어지자고. 카톡으로 했어. 너 카톡 봐봐. 아 기억이 없어. 니콜람은 전화로 싸웠다 그랬거든. 뭐죠? 아 그럼 내가 너한테 카톡으로 한 거야? 어. 그리고 내가 사과했던 거고? 사과도 안 했는데. 아 사과도 안 했어? 응. 난 지금도 그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. 뭔 내용인데? 욕을 심하게 했나 본데? 제가 알바를 하다가 반지를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툭 손을 봤는데 반지가 없는 거야. 큰일 났다. 그 알바 사장한테 포상금을 줄 테니까 찾아달라고 하래요. 그래서 나 이미 찾아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하셨다.
하니까 그냥 그걸 꿀꺽했을 수 있다는 수로 말하네. 저거는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. 왜 그래도 나는 오랫동안 일을 했고 신뢰감이 있는 사이인데 아 사장님 돈 줄 테니까 더 잘 찾아봐줘요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것 같다. 조심스럽지. 그래서 나는 뭐 말 못한다. 그럼. 하니까 얘는 이제 너는 왜 사장님만 생각해? 내 생각 안 해? 왜 너는 그걸 찾는 것보다 그 사람을 더 소중히 해? 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.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시작됐어요. 아~ 충동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격해져서 저도 막 그때 욱하는 홧김에 아, 못 만나겠는데 이랑? 아, 그 생각에? 그러니까.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욕을 오가다가 욕을 오갔다고요? 예, 뭐 누굴 X라니? 어, 뭐야? 아, 난 저게 아, 아니다 근데 왜 다시 만나려고 하는지의 그런 마음이 좀 잘 안 느껴지는 막 그냥 일상 그냥 진짜 상상하시는 그대로 욕을 하다가 바로 그때 헤어졌던 거 누가 먼저 헤어지자 얘기한 거야? 걔가 헤어지자 했고 사실 이게 홧김에 나왔던 말이지 근데 나는 홧김에 그런 말을 왜 하냐요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나쁜 말인 걸 알면서도 근데 했었었어 나는 그 홧김에 너가 하는 행동들이 그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거든?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이게 나쁜 말인 걸 알면서도 근데 했었었어 사실 이게 홧김에 나왔던 말이지 이게 홧김에 나왔던 말이지 나는 그 홧김에 너가 하는 행동들이 그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있었거든? 알지? 아, 근데 왜 욕을 해, 자꾸. 한두 번이 아니구만. 그 디포 작가님 그때는 난 솔직히 그때 너 되게 무서웠거든. 나 울었던 거 알지? 아, 맞아, 맞아. 울었었어. 나 그때 사실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확실한 거는 아, 그때 나쁜 말을 했던 건 기억이다 근데 나는 그 기억을 못 하는 게 더 충격적이야 그 충격이지 왜 기억을 못 해 나한텐 너무 큰 상처인데 다시 만날 마음이 있다가도 저렇게 기억을 못 하고 뭔가 본인도 그렇게 바뀔 의지가 그렇게 크게 좀 없어 보이고 그런 거 보면 좋은 마음으로 나왔다가도 뭔가 좀 사라질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화가 엄청 났던 걸로 그때 왜 뭐 때문에 싸웠는지 모르는 줄 알아? 난 너가 뭐 때문에 화났는지 아직도 몰라 어, 나도 그때 뭐 때문에 근데 네가 갑자기 엄청 화났었어 나 엄청 화났었어 그때. 아니 근데 본인도 왜 화났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건 좀 어, 충격적이네요 일단 그거 싸운 거는 친한 작가님들이랑 이제 저녁을 먹다가 제가 화장실 가고 싶다 해서 같이 건민이가 따라 나왔는데 조금 약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왜 안 좋은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이제 물어봤는데 거기서 언성이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욕도 하고 좀 너무 뭐라 해서 제가 겁을 먹었었어요 겁을 먹어서 울었는데 걔가 휙 가버린 거예요 좀 말을 평소에는 되게 말 이쁘게 하고 잘 안 그러는데 화만 나면은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계속 반복되고 아 그 저는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약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하지? 내가 너랑 뭐 그냥 어 그래 뭐 한두 달 만나고 말아? 그러면은 난 오히려 그냥 그냥 넘어갔을 거야 근데 난 너랑 더 오래 만나고 싶고 널 정말 정말 사랑하니까 이거를 지금 안 풀면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고 다르게 컸는데 당연히 싸울 수밖에 맞아, 없어 맞아. 사랑하니까 싸우잖아 맞아. 근데 싸운 후에 처리도 비슷비슷했어 난 항상 답답한 채로 끝나고 이것도 제일 중요해 싸우고 난 뒤 정말 중요해요 일단 저는 싸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어떻게 다 맞지 않으니까 싸울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싸움의 화해 방식이
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전 이제 왜 화났는지 물어보고 삐졌으면 왜 삐졌는지 이제 알고 싶은데 왜 삐졌는지 모르니까 되게 약간 건민이 회피하는 형식이었고 저는 약간 맞닥뜨리는 안 맞는 부분은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그런 게 건민이도 힘들었겠다.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걸 아니까 너 싸우면 누가 먼저 연락했어? 내가 먼저 카톡했어. 우리 싸우면. 아, 너가 그랬나? 아예 잠수 탔어. 어머 진짜로? 어머. 야. 이게 너무 어렵다 근데. 그러니까 모든 게 너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야. 알아 이게 성격 차이고 맞아. 가치관 차이야. 그래서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이거는. 그럼 나는 그걸 풀 방법은 대화라고 생각하거든. 어.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풀 수가 없어. 뭐 눈빛만 봐도 얘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? 그건 마법사야. 맞지, 그거 마법사가 아니지. 마법사. 말을 해줘야 돼. 무조건 대화. 그냥 모든 그냥 살면서 대화는 되게 중요하잖아. 맞아요. 소통이 돼야지 뭐 관계를 진전하고. 대화가 좀 안 됐나 보다. 대화가 필요해. 다름에 끌리고 다름에 헤어졌다. 그냥 맞는 말이다.